오빠 주말에 뭐 해 주로? 주말에 드라마. 드라마 봐야지. 집에 가면 항상 집사람이 드라마를 틀어놔요. 같이 보게 되지. 오며 가며 보다 보니까 어이구 재밌더라고. 마라맛 드라마라고 해서. 마라맛. 마라맛 드라마라 해가지고. 매콤하구나. 암투 막 질투 막. 살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우리 그때 왔던 광자매 시청 30% 넘었어. 30% 넘었어. 아 대박 났어. 넘었어. 예. 그리고 또 저쪽. 저 옆 동네 거로 그 마인 끝났어. 최종회 했어요. 그거 끝났어 오빠.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 나 이제 주말 어떻게 보내나. 아무튼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말 드라마에 빌런들이 오신다고. 설마. 하더라고요. 설마. 그분이 오신다고? 진짜? 오셨다 오셨다. 들어오세요. 와! 오! 야! 와! 오! 야! 와! 와 진짜 왔다. 3단계다. 3단계다. 마리아. 오세요. 마리아랑 튜크가 오다. 마리아 뭘 잘랐네? 어? 앉으세요. 와, 나 서로 끼쳤어, 진짜.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하준이 엄마라는 거.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야. 통보하러 온 거지. 당연하죠. 애 아빠들. 밥 좀 많이 먹으세요. 인사 좀. 제 카메라 저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마리아 때문에 속 많이 드셔지셨죠. 욕 많이 먹었지 뭐. 요새 욕 좀 많이 먹었는데요. 북해 광자매에서 마리아 역할을 했던 하재숙이라고 합니다. 3단계. 자, 3단계다. 아, 네. 안녕하세요. 8시에 속을 뒤집고 저는 9시에 속을 뒤집었습니다. 마인에서 튜터했던 옥자연입니다. 와 진짜.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네. 앉으세요. 나는 지금 어제 봤거든. 체조계를 몰아서 보다가 어제 딱 봤거든. 근데 와 여기 오셨네. 야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원래 우리 재수 씨랑은 자주 보고. 아 너무 친하지. 가족 같은 사람이고. 근데 진짜. 사람 맞죠? 아니 두 번째 최근 걸 못 봤고 형돈이한테는 지금 3단계로 지금 기억되고 계시고 우리는 튜터로 알고 있어요. 저는 튜터로 알고 있고 튜터. 와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못 봤거든. 나랑 경훈이랑 못 봤어. 3단계가 뭐야 근데? 3단계. 진화하는 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 아니고 단계? 악기의 레벨이. 단계. 1단계 좀 약하고 1단계가 제일 세. 혼자 잡을 수도 있어. 3단계는 때려 몰려도 아니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융이 융이 있잖아. 이게 딱 도와줘야 돼. 매치가 아예 안 되시는데? 요 밑에 저도 처음 뵀는데 아 되게 성격 좋으시던데. 근데 네, 너무 막 친절하게 말씀. 아니요 저렇게 웃었어요 원래. 웃다가 아무튼 두 분 다 월요일만 되면 두 분 기사가 아주 쏟아지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어때요? 많이 써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아, 너무 착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튜터님은. 여기 옥탑방 올라오시면서 왜 다리가 후들거리셨어요? 근데 후들거리겠다 지금 다리가 너무 얇지. 너무 마르셔. 아 인생 첫 예능이기도 하고요. 처음 나왔었구나 예능. 네네. 경이로운 소문 마치고 경이로운 귀환이라고 이제 같이 출연했던 분들이랑 짧게는 했지만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힘들어서 후들거리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예능 그래서가 아니고 예능 떨려서. 아니에요. 설레서. 여기 혹시 뭐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빠 또 기대하는 거야. 오빠 경훈이. 오빠 왜 기대하는 거야? 뭐 저 활약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는 김치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무 김치국이야? 아, 너무 아깝어. 아, 그래? 그래? 너 기대하는 거야? 나 팬 중국은 있는데.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설레신 거예요? 아니야,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성훈이 선배님. 나는 왜? 그냥 옛날부터 TV에 나오시면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긍정적인 기운과 그건 이게 약간 항상 이렇게 똑바른 어떤 맞아. 태도 그리고 여자 후배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자 후배들이 봤을 때 되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후배들 너무 잘 챙겨. 저렇게 등이 굽었는데도 많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보는 눈이 사람은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없어. 네.